머리를 잘못 끊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아이고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해서 많은 종이. 오케이, 자, species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얘 단복수 형태가 같습니다. 그 말은 저 앞에 스피시즈는 단수 취급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수 취급하고 있는 스피시즈를 찾아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겠네. 키스톤 스피시즈 할 때, 키스톤 스피시즈 할 때, 키스톤 스피시즈 할때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여기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에 원 스피시즈 할때 이거 단수죠. 그쵸? 원 뒤에 복수명사가 올린 없잖아요. 얘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many 뒤에 있는 스피시즈 생긴 게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 스피시즈 할때 스피시즈는 북인 거고요. 여기에 이 스피시즈는 북스인 건데 생긴 게 똑같단 말이에요.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명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사가 하는 말이 This is why we call.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유다 이 말이죠. 이러한 점이 우리가 부르는 이유인데 뭐를? 자, 그 다음에 call AB입니다. call AB 사용된 구조는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purple sea stars를 자주색 불가사리들을 keystone species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this의 내용을 서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해석은 이것이지만 매우 간단하지만 이거 앞에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박사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섬에서 실험했는데 얘들을 리무브, 인공적으로 제거해봤어. 제거했더니 그러면 딴 애들이 다 같이 뭐 잡아먹는 프레데터가 없어졌으니까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이버시티가 어떻게 됐다? 저하됐죠. 다양성이 저하됐으니까 막 얘한테 직접적으로 잡아먹히던 뭐 홍합이었나 밀셀이었죠. 밀셀들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다른 other animals, other species가 살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이버시티가 디크리즈 한다는 것은 다양성이 저하된다는 건 전체 에코시스템이 건강하다, healthy하다, unhealthy하다, unhealthy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됐습니까? 그래서 쭉 얘기, 방금 설명했던 이것이 바로 얘들이 키스톤 스피시즈라고 불리는 그가 불렀던 이유다라는 걸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또 다른, 사회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So, 뭐, 그러니까, 뭐, therefore, 이런 거죠. therefore. 이런 거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thus, hence. consequently, 많이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뭐,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어떤 결론을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죠. A piston animal eats other animals, right? 그래서 핵심종은 잡아먹는군요. 다른 동물들을. 맞죠? 이거 있고요. 예, 문법적으로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이라 하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걸 물어보면, 얘를 얼른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거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right 바꿔 쓸수 있는 건 isn't it이 아니고 doesn't it이라는 거안 그런가요? 부가의문문의 사용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고 right doesn't it? Right은 간단한 부가의문문인데 이렇게 요런 거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비동사인가, 조동사인가, 일반 동사인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반드시 대명사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doesn't it이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는 뭐로 알아들었냐? 핵심종은 뭐일 것이다? 자, 이거 뭐 it's other animals 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줄여서 이런 동물을 보고 predator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종은 당연히 뭐일 것이다.
프레데터 있고 포식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의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박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Yes, but not always. 이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 it eats other animals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yes, it does가 생략됐고요. it은 keystone species를 잡아왔고요. does는 eats other animals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종이 뭐하는 녀석은 맞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녀석은 맞다. 하지만 but not always. 자,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 부분을 보고 부분부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always not이면 완전 부정입니다. 전체 부정.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가 돼요. 자, 부분 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부분 부정은 not을 어디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not 뒤에 뭐가 오느냐 하면 전체 긍, not이 없었다면 전체 긍정이 되는 말입니다. 전체 긍정. 이 되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뭔 소리인지 간단하게 예문을 보여드리면요. 자, 그래서 예, 연서모님. 예, 안녕하십니까. Everybody likes her.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긍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되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부분 부정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무슨 뜻이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원래대로 not을 집어넣는 위치는 여기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전체 부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가 요런다. 요거 말고도 뭐 all 같은 것도 있겠죠. alway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면 부분적인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밑에 이거는 전체 부정이고요. 얘는 부분적인 부정이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not always. always라는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넣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박사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predator가 아닌 예를 들겠죠.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미리 추측하면 predator가 아닌데 뭐인 녀석? 키스톤 스피시즈인 녀석을 예를 들겠죠. 그니까? 그래서 not just meat eating animals but also plant eating animals can be keystone species. 자, 이 ju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onl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보던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으라 했고요.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meat eating 하면은 육식을 하는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meat eating animals를 다른 말로 하면 predators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meat eating animals가 predator의 영영풀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고기 뭐 동물들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can be a can be system. 여기는 복수 처리했네요. 여기에 어가 없어진 이유는 이 species가 생긴 건 단수 복수 똑같지만 지금 복수로 왔단 얘기입니다. 뭐가 될 수 있다? 핵심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수기 때문에 여기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s 뭐 어떻게 다르게 단수랑 복수랑 다른 모양을 할 수는 없지만 복수형입니다. 수의 일치입니다. So not only meeting animals but also 그러면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plant eat animals 뭐 학교에서 했죠. plant animal plant eating animals as well as meat eating animals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 쓸 수 있고 그때는 뭐를 사용할 거다?
as well as를 사용하겠죠. 위치를 바꿀 때 plant eating animals as well as meat eating animals can be keystone species. 병렬 구조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elephant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elephant for instance. 뭐 for instance 원래 위치는 여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뒤에 가기로 한다 했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for example이죠. 예를 들어 코끼리들이 play this role 이런 역할을 한다. In the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됐습니까? 자, for instance, for example, 똑같고요. 그래서 elephant는 육식을 하는 녀석이 아니죠. 풀 뜯어먹고 살죠. plant eating animals 중에서도 뭐인 얘다? keystone animal인 얘로 elephant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ay this role, 뭐 play a role 이렇게 해요. 뭐 이게 play가 꼭 놀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play role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역할을 해내다. 이렇게 play 뒤에 role이 오면 역할을 한다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this role을 풀면 play this role을 풀면 elephants are keystone species인 거죠. elephants are keystone species 대신에 play this role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은 뭐? 뭐로서의 역할? keystone species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코끼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코끼리가 도대체 뭔 일을 하기 때문에 keystone animals라고 keystone species라고 불리며 얘가 없어지면 뭔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일단 elephants eat small trees on the plains. 그래서 초원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풀로는 만족 못해서 나무도 먹는 모양이죠. 그래서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the roots out. 됐습니까? keystone species인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는 뭐 elephant 대신 당연히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 end 뒤에 뭐가 생략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죠. 아이고 너무 길고요. 이게 생략됐죠. 그러니까 풀의 형태도 knock하고 똑같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s and they are able to pu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 able to 뒤에 있는 동사 원형 1번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마찬가지 be able to에 걸리니까 똑같은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코끼리들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knock over 하면 knock 하면 두드리는 거고요. over 하면 넘어뜨리는 거죠. 두드려 넘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they are able to pull the roots out. 또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pull out 됐습니까? pull out 그 다음에 knock over 얘들에 대해서 pull out 하고 knock over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들 둘 다 이어동사죠. 이어동사 이어동사 하면 뭔 얘기하고 싶냐 the trees의 위치가 여기 가도 된다는 얘기죠. They are able to knock the trees over. 마찬가지 the roots의 위치도 여기 뒤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로 치환되지 대명사로 되었을 때는 사이에다가 끼워놔야 되지만 대명사로 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는 문법 이어 동사라는 문법이죠. 그래서 elephants prevent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하고 있습니다. Okay, prevent a from doing이죠. prevent a from doing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from이란 전치사 뒤니까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로 올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는 없고요. prevent a from doing 하면 a가 doing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keep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1이니까 prohibit 같은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prevent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prohibit A from do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표현이고요. 수고로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nd 나오고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take의 형태도 반드시 이 형태입니다. growing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take는 이 형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take라든지 to take라든지 뭐 다른 형태 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거 분석했으니까 해석은 코끼리들이 막 줘. 누가 뭐 하, 그러니까 나무가 두 가지를 못하게 한다고 end로 ing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뭐 못하게 하냐? 너무 커지는 걸. 너무 크게 자라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커지면 어떤 지역을 다 독차지하겠죠? 마치 누가 뭐 했던 것처럼. 앞에서 어떤 거 키스톤 스피시스 앞에서 퍼플 시스타즈를 예로 들었죠. 그렇죠? 거기에선 퍼플 시스타즈가 누구를 잡아먹음으로써 어떤 에이리어를 테이크오버하는 거 막았습니까? 뮤세우스를 잡아먹음으로써 뮤세우스가 어떤 에이리어를 다른 동물들이 살수 있는 지역을 테이크오버하는 거 막아줬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에 나오는 트리즈가 앞에 얘기했던 뭐에 대비될 수 있다? 앞에 예로서는 뮤세우스하고 통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라펀트가 퍼플 시스타즈하고 대비되는 거고요. 근데 차이점은,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퍼플 시스타즈는 meat eating animals, predator였죠. 하지만 얘는 엘라펀트는 퍼플 시스타즈와는 달리 plant eating animals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나무가 두 가지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end로 ing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태 특히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키스톤 애니멀스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키스톤 스피시스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어떤 특정 종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어떤 영역을 테이크 오버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끊으려고 봤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어지네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well, 글쎄요, Dr. Walters, I don't get it. 자, I don't get it은 뭐로도 바꿔 쓸수 있냐면 I don't get it은 I don't understand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할 때 get을 쓰기도 합니다. I don't get it. 그러니까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호스트가 물어봅니다. How does removing the trees help the ecosyste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무라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무가 좋은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가 그럼 어떻게 나무가 좋은 건데 걔를 코끼리들이 없앤다고? 그럼 얘들이 생태계에 좀 뭔가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이 호스트도 똑같이 하는 거죠. 좋은 거를 없애는데 그게 어떻게 help the ecosystem, 생태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게 동명사 주어죠. 그렇죠? 동명사 주어라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 자리에 이딴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How does it help죠? How does it help? 됐습니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트리스 쳐다보고 이거 복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생태계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가 아니고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죠. 뭐, 리무빙에 대해서 얘기하면 to remove로 바꿨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How does to remove the trees 해도 상관없죠. 동명사 주어, to 부정사 주어 전부 명사적으로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단수 취급하죠.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닥터 워터스가 설명합니다. 여기다 대고 일반적인 믿음. 나무를 제거하면 나쁜 짓 아니야.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 워터스가 오케이, 좋아요. 못 알아들을 만하네요. Here is what removing the trees do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은 둘중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의문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what 안만 길어봐서 또 is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 그게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줄게. What it does. Here's what it does. 여기에 그게 뭐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I'll explain 말이죠. I'll explain what removing the trees does. 맞습니까? 어순, 이 부분에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주어 동사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뭐 여기에 does를 집어넣은 does 쓰고 여기다 do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Here is what does removing the trees do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에코시스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제거하는 게 나쁜 짓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does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helps를 써도 같은 의미가 된다겠죠. Here's what removing the trees helps. 나무 제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겠다라는 거. 그 뒤에 바로 helps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 중요하게 설명할 건 뭐 요런 부분 중요하겠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병렬 구조일 거고요. 그래서 it helps the grass grow freely. 그래서 그것이 도와준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을 풀이 자유롭게 자라는 것을. 됐습니까? 여기에 the trees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죠. it helps the trees grow freely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어떤 지역을 take over 해버리면 나무가 자라는 면적 나무 밑에 뭐 그늘도 지고 하기 때문에 풀이 잘 못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나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무가 자랄 자리에 누가 자라게 되는 겁니까? 풀이 자라게 되는 거죠. 풀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풀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become food for animals such as antelopes and zebras. 그리고 뭐가 된다? 식량이 된다. 누구를 위한? 영양이나 그리고 얼룩말과 같은 동물들을 위한 식량이 되어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일단 요 녀석부터 보면 문법적으로 that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볼 건데 당연히 that도 가능하죠. 그 말은 it이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대명사란 말이고 뭐 대신 왔냐? Removing the trees 대신 왔죠. Removing the trees helps the grass grow freely.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누가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나무가 아니 풀이 자유롭게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to grow도 가능하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grow의 선택지는 grow와 to grow가 두 가지 다 가능하고 그 이유는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Removing the trees helps the grass gr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it이 생략됐는데 이번에는 뭐 대신 왔는 it이냐? the grass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removing the trees가 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removing the 그러니까 그 대명사를 안 쓰고 이 문장을 표현하면 removing the trees helps the grass grow freely and the grass become become이 왜 이 형태가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네요. 여기에 생략된 건 it helps the grass 그 다음에 become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누가 뭐 하도록 도와주고 풀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또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누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풀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자리에 becomes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냥 더 그래스가 생략됐다면 여기에는 become이 아니고 오히려 becomes가 와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to grow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뭐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냐? to become이 와도 됩니다. become이 와도 되고 to become이 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to grow라면 become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become과 to become. 근데 여기에 grow라면 여기는 become밖에 안 돼요. 이게 병렬 구조죠. 됐습니까? 이 문장은 뭐가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생략이 중요합니다. 생략. 뭐가 생략됐냐에 따라서 become이 되느냐, becoming이 되느냐, to become이 되느냐 달라지고요. becomes가 되느냐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를 제거하는 것의 첫 번째.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거 elephant가 뭐가 아니면서 meat eating animals가 아니면서 plant eating animals인데도 불구하고 keystone species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얘들이 그냥 뭐 했을 뿐인데 나무를 없앴어. 먹거나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 첫 번째 누가 잘 자라더라? 풀이 잘 자라더라. 풀이 잘 자라서 뭐? 풀이 뭐 되도록 도와준다? Removing trees helps the grass become food.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영양이라 엔텔러프나 지브라 같은 애들은 나무를 뜯어먹지는 못하는 거죠. 이가 그 정도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풀 먹는 건데 풀이 잘 자라. 얘들이 먹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에 사는 애들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종류가. 엔텔럭도 자유, 먹이를 풍부하게 먹고 지브라도 풍부하게 먹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Okay. Smaller animals such as mice can also make their homes in the dry soil warmed by sunligh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쥐와 같은 더 작은 동물들도 또한 뭘 만들 수 있다?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어디다가? In the dry soil. 마른 토양에다가. 토양은 토양인데 모든 토양. Warmed by sunlight. 태양광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펴진. 자 태양광에 의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데펴질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져서 Warmed by sunlight 잘 안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무에 의해서 생긴 뭐를 제거하는 겁니까? 쉐이드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늘이 없어지니까 햇볕이 잘 되게 양지 바른 땅이 되는 거죠. 양지 바른 땅에다가 보금자리를 치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코끼리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먹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 이런 걸 보고 다이버시티가 인크리즈 되는 거예요? 디크리즈 되는 거예요? increase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다양성이. 다양한 동물들이 막 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in turn. in turn의 뜻은 결국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뜻이냐? 뭐 at last 이런 뜻입니다. at last. finally.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Finally, in turn, at last, 결국에 마침내 이런 거. Predators such as lions and hyenas depend on all these animals for food. 결국은 뭐와 같은 사자와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들이 얘들은 plant eating입니까? meat eating입니까?
얘들은 미딩이죠. 프레데터라고 했으니까. 프레데터 자체의 뜻이 포식하는, 남을 잡아먹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 Depend on. Depend on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참 많이 만나본 단어 중에 하나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만나봤습니다. Rely on이었죠. Rely on. 의존하다. 누구한테 의존한다? All these animals. 이 모든 동물들에게. 뭐 때문에? For food. 음식으로서. 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게, 여기에 글에 나온 건총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건 뭐였습니까? Antelopes, zebras, and mice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 가지 종류의 그 초식성 또는 뭐 마이스 같은 경우는 잡식성이죠. 초식성, 잡식성 동물이었고 그 다음에 라이언즈하고 하이에나즈는 육식성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종류를 지금 여기에 언급된 동물의 종류를 얘기하면 아까 전에 마이스가 3이었고 라이언즈가 4고 하이에나 5니까 엘레펀트까지 합치면 총 6가지 동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종류가 많이 언급된다는 얘기는 다이버시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이버시티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한 행동 때문에 엘레펀츠가 knock down,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out the roots 했죠. 나무를 쓰러뜨리고 먹고 뿌리를 뽑고 뿌리를 뭐 뽑아서 먹는 거죠. 뿌리도 먹고 뭐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나무가 뭐 하는 걸 막고 prevent trees grow big였죠. from prevent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동사의 형태. 그래서 너무 크게 자라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들 통째로 다 차지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쭉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코끼리가 뭐 했습니까? 나무를 쓰러뜨리고 뿌리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일 때문에 잠시만요. 풀이 자유롭게 자라게 됐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긴지 얘기합니다. The ecosystem is balanced. 그래서 뭐 하게 됐고 생태계가 균형을 잡히게 됐고 and 뭐 요게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the ecosystem is able to maintain. maintain의 뜻은 뭐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many species가 왔으니까 다양한 종을 뭐할수 있게 된다?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 얘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습니까? 뭐 maintain은 뭐 바꿔 쓸수 있는 어휘를 얘기한다면 support 같은 단어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is able to support many species. 부양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상황을 풀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하는 것들 쭉 앞에 얘기했던 코끼리가 나무를 knock over 시키고 pull out the roots 해가지고 prevent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됐습니까? 너무 크게 자라고 어떤 지역을 통째로 차지하게 되는 걸 막음으로써 그래서 누가 뭐 하게 되고 grass가 grow freely 하게 되고 자유롭게 자라게 되고 그래서 grass가 freely 하니까 개를 먹고 사는 antelopes나 zebra나 또는 따뜻하게 데펴진 땅에서 마이스가 생활할 수 있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생쥐들도 잘 먹고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 warmed by sunlight한 soil에다가 can make their homes 할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얘들을 먹고 사는 라이언즈와 하이에나즈들이 뭐할수 있게 되는 뭐 먹이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in this situation 속에 녹여놨어요. 됐습니까? The elements are the keystone species. 그래서 뭐다? 코끼리들이 핵심종이다.
Because 왜냐하면 without the elephant죠. elephant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가정법 과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코끼리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가정, 그러니까 현재 참이 아닌데 그게 거짓,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will이 못 오는 거죠. The ecosystem would change. 만약에 코끼리가 없다면 저 뭐가 어떨 텐데, 생태계가 바뀔 텐데. 자, 그래서 여기에 얘기할 거리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같은 표현은 if it were not for them이죠. elephant 대신 왔고요. if it were not for the elephant. 맞습니까? 그 다음에 not을 도치시키는 것도 학교에서 했으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직설법으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because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들 덕분에 생태계가 뭐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without부터 시작해서 change까지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thanks to them이죠. thanks to them 또는 because of them도 가능하고요. thanks to them, thanks to the elephants, because of the elephants. 쉼표하고 the ecosystem will not change. 그래서 그들 덕분에 생태계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는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바꾸면 balanced and manage many species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change 속에 담아있는 건 바뀔 텐데 근데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는 뭐 생태계가 뭘 잡고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많은 종을 여러 종의 동물들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될 텐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manage many species 하지 못하게 될 텐데 라는 말을 여기다 change라는 단어 속에 녹여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바뀌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안 좋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음 호스트에 하는 말을 슬쩍 읽어봤는데 여기까지가 뭐였냐 하면은 코끼리가 키스톤 스피시즈인 것과 그 다음에 코끼리가 하는 역할 그 다음 걔들이 없으면 핵심종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코끼리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드렸나요? 들었죠? 됐습니까? 일단 뭐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속 해야 될 건데 many species could live. 이거 갖고 뭐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의 뜻은 뭐냐? 이것이 예? 없습니까?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여기 원래 그 앞에 미국에서 어떤 섬에서 연구했던 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this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this 됐습니까? 해석이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유다죠. 이 부분이 됐습니까? 누구를 뭐라고 A를 B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보라 불가사리를 핵심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니까 여기는 그래서 why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와있으면 누가 뭐뭐 하는 이유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rple sea stars를 a keystone species라고 부르는 이유다. this는 앞에 내용을 다 함축한 거라 했습니다. 꼭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자 얘가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
자, 핵심 종은 다 포식자냐? 포식자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keystone animal이 뭐 한다? eat 한다. eat 한다는 얘기는 뭐또 hunt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사냥한다. 그러니까 predator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건 right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doesn't it이라 했죠. isn't it은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a keystone animal is a predator 이 말입니다. a keystone animal is a predator, isn't it? 됐습니까? keystone은 다 predator죠. predator란 말이 또 뭐랑 비슷하냐 하면 meat eating animal 또 predator라 했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연결돼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닥터 월터스의 대답이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but not always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제 뭐냐. 뭐뿐만 아니라, 뭐도, 이런 표현이죠. 뭐뿐만 아니라, 뭐도, 뭐가 될수 있다. keystone species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냐. 여기에, 요 부분에, 고기를 먹는 동물들뿐만 아니라가 들어가는 거죠. 뭐까지도, 풀을 먹는, 초식을 하는 동물들도 뭐가 될수 있다? keystone species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뭐도 할 때, not only meat eating animals. 이걸 덜 강조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but also. 이번에는, 아까 meat는 고기고, 이번에 식물이니까, plant eating animals can be keystone species였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just A, but also B도 된다 했죠. 둘다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plant eating animals, as well as meat eating animals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as well as 쓰면, 어쨌든 강조하는 건 뭐다? 이 부분이라는 거. 됐습니까? 초식 동물들도 될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초식 동물 중에 키스톤 애니멀인 엘러펀트를 지금부터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봤던 그 표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엘러펀트 for example, for instance 둘다 되죠.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The play this role.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play this role이 담고 있는 것은 elephants are keystone 여기 어를 넣어야 되겠죠. 어, keystone species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 Elephants are keystone species. Play this role.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코끼리가 뭐다? 핵심 종이다. 어디에서? In the Serengeti Plains of Tanzania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부터 elephant가 뭔 짓을 하길래 keystone species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Elephants eat small trees. 작은 나무들을 먹죠. On the plains. 어디에 있는? 초원에 있는. 됐습니까? 자, 트리를 먹어 치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트리, 그러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수 있느냐? 나무가 없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나오는 거죠, 지금. Because they are able to. 자, 나무를 쓰러뜨려, 넘어 두들겨 쓰러뜨린다는 거죠. They are able to knock over였죠. Knock over the trees. And 여기에 이제 풀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게 생략됐다 했죠. 코끼리들이 knock over the trees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뽑으려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knock이랑 똑같은 형태인 동사원형 pull. The root out이죠. pull out 하면 뽑아낸다, 잡아당겨 뽑아낸다라는 뜻인데,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elephant 대신 왔고요, 대인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두 가지, 나무를 knock over 시키고, root를 pull out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코끼리들이 나무가 뭐 하지 못하도록 너무 크게 자라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표현을 할 뿐이죠. 그래서 elephant가 prevent the trees from, prevent a from doing 이었죠. growing, big, and, 자, growing 하고 똑같은 이유로 차지하다는 take over인데, 근데 grow 하고 똑같은 형태인 taking이 와야겠네, 좀. 됐습니까?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그다음에 take over가 차지하다니까, 차지하는 것과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을, 자, 그러면 keep도 되겠죠. elephants keep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됐습니까? 여기에 the area는 뭐, 그, 얘들이 살고 있는 장소,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식지를 차지하는 걸 막아준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나무를 막 없앤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아,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ell, Dr. Walters, I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it. 라 했죠. 이해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의 해석은 뭐였냐? 오케이.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였죠.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생태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how does it help the ecosystem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리무빙도 선택 가능하고요. 투 리무브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How does removing the trees help the 그러니까 trees 보고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How does it help?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이런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빈칸과 선택지를 가야 된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 월터스가, 아, 그래, 못 알아들은 거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 부연 설명, 추가 설명, 더 심화 설명하겠다는 거. 그래서 here's what.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다?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removing the trees 그다음에 what이 여기 왔고 removing the trees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어울리는 건 does가 오면 되겠죠. what it does 그게 뭐라는지. 그러니까 here is what removing trees does. 됐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does의 뜻은 앞에 나왔던 걸로 바꿨으면, what removing the trees, 뭐, is good for the ecosystem, 이런 뜻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점이 생태계에 이로운지,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뭐가 어떤 점이 이로운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쭉뭐 연쇄적으로 나무를 제거해서 이러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대로 하면 it helps the grass grow freely and become 뭐가 되도록 도와줍니까? 음식이 되도록 해주죠. For animals. 동물들을 위해서 예를 들고 있죠. 뭐뭐와 같은 해야 되니까 such as antelopes and zebra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t도 되겠죠.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아니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removing trees 대신 왔다 했습니다. removing trees.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풀이 freely 자유롭게 자라도록 도와준다고요. 그 다음에 helps가 help a do도 되지만 help a to도 되죠. 그러니까 아, 모양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뒤에 become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become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to grow가 오면 to grow를 선택하면 여기에는 become은 to become도 되고 become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grow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become에 이 grow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become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빠트렸네. 요게 중요한데 안 했네. 비컴도 이게 비컴인지 비컴즈인지 비커밍인지 투 비케임으로 하자.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건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비컴의 형태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쓰기 귀찮으면 요거 비컴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밖에 없다. Only 이거밖에 없다. 1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다른 형태 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한 걸까? 뭐더 작은 동물들 예를 들어서 생쥐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쥐와 같은 더 작은 동물들이 어디다가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있다. 땅은 땅인데 어떤 땅? 태양빛에 의해 따뜻하게 데펴진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였죠? 오케이, 그래서 생쥐들과 같은 더 작은 동물들이었으니까. Smaller animals such as mice can also make their homes였죠. 보금자리들을 만들 수가 있다. 어디다가? In the dry soil. 마른, 그러니까 축축한 곳에 집을 지으면 병에 잘 걸립니다. 하지만 말라 있으니까 뭐 질병 같은 게잘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이 해주는 게. 그다음에 태양빛에 의해 당연히 따뜻해진인데.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일단 웜인데, 웜이 따뜻하게 하다죠? 그러면 땅이 따뜻하게 하는 겁니까? 따뜻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요런 걸 따져서 얘의 형태는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인 웜드가 와야 되겠죠. 다른 형태 안 된다. 워밍도 안 되고, 투웜도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애들 얘기할 차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애들도 혜택을 본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인턴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finally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거 뭐와 같은 사자와 하이에나와 같은 얘들의 특징은 meat eating animals고 meat eating animal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predators였죠. Predators such as lions and hyenas가 자, 이 모든 동물들에게 뭐 한다? 의지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rely on 하든지 아니면 depend, 뭐 본문에 있는 대로 depend 어디 있는 거 써야 되겠죠. depend on all these animals for f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all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게총몇 가지가 있었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였습니까? Antelopes, zebras, and mice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먹이, 그러니까 지금 먹이 사슬로 여기에 이걸 가지고 먹이 사슬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아, 좀 크게 해야 되려나? 자, 이 상황에서 먹이 사슬을 그려 보면 여기에 제 밑에 trees and plant, 아, grass가 있는 거죠. 얘들은 전부 다 plant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막 테이크 오버 해. 그쵸? 얘가 막 테이크 오버면 얘가 없어져. 그쵸? 얘가 없어지면 얘를 먹고 사는 antelopes, zebras 이런 것들도 줄어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얘가 막 그늘을 많이 만들게 되면 땅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쥐들이, 마이스들이 쉽게 병에 걸려서 번성하지 못하겠죠. 양이 많아지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엘레펀트의 위치는 좀 다르게 그려야 돼요. 여기 따로. 엘레펀트는 요 트리즈 바로 위에 엘레펀트가 있는 거고요. 엘레펀트를 잡아먹는 애, 얘가 죽지 않는 이상은 사자나 뭐 하이에나한테 뭐 사냥당하진 않죠. 그러니까 엘레펀트도 이 먹이 푸드체인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얘들을 먹는 거죠. 엘레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잡아먹는 애들 뭐 엔텔럽스라든지 지브라즈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얘 덕분에 얘를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쥐는 뭐 얘를 먹기도 하지만 잡식성이니까 뭐 씨앗 같은 거 이런 거 먹죠. 뭐 얘를 먹진 않지만 어쨌든 얘의 나무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스의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얘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얘를 먹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얘게 열매를 먹기도 하고 어쨌든 얘를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없어져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얘들 위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라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다양하게 얘들이 이제 얘가 많아지니까 얘를 먹는 얘들도 많아지고 얘들을 사냥해 먹고 얘들도 많으니까 얘도 사냥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증가된다?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생태가 뭐 하게 된다? 균형을 잡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다양한 종류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The ecosystem is stabilized, balanced. 둘 다 되겠죠. 둘 다 균형 잡힌, 안정된 이란 뜻입니다. And 계속해서 The ecosystem is가 생각됐다 했죠. The ecosystem is able to 본문에 있는 건 maintain이죠. Maintain many species가 되면 nourish도 되겠죠. Nourish도 됩니다. 하지만 neglect는 안 되죠. 방치하다니까 이건. 방치하는 건 먹여 살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support도 된다 했습니다. support 같은 단어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뭔지 꼭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란 뭐? 코끼리가 나무를 없애서 잔디가 잘 자라고 땅이 따뜻해져서 생쥐도 따뜻한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엔텔럽스와 영양과 그 다음에 얼룩말이 먹이를 먹게 돼서 번성해서 애들이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 라이언즈와 하이에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elephants are the kids of species 핵심종입니다. 자, 이 부분의 뜻이 코끼리들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이었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hem을 간단하게 without them이었죠. if it were not for them, the ecosystem would change. 그래서 뭐 할 텐데 생태계가 변하게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변한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다가 change 뒤에다가 뭐 badly가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죠. 어찌 바뀌게 될 텐데 좋지 않게 바뀌게 될 텐데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했는 것들 프린트했는 것 준 거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고 알맞은 어휘 집어넣을 수 있고 알맞은 것들 선택할 수 있게 학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일 수업시다.